자,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다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절부터 교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취하려고 나니라. 내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아니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함이니,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 자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신상에 대하여 세상을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부르지 못하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사람이랑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여러분들은 그 학창 시절 때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선생님이 혹시 있으십니까? 아마 어떤 남자들은 이제 그 한국에서는 이거 몽둥이라고 하고 뭐 어떤 분들은 빠따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빠따를 맞아가면서 배웠던 엄한 선생님이 기억나기도 할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랑과 칭찬과 격려로 품어주는 그런 나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기억나는 그런 선생님도 있을 겁니다. 저도 기억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조용하게 그 생활하던 그런 학생이었는데 그런 저에게 특별히 이렇게 관심을 가져줬던 그 선생님이 기억이 나요. 졸업하던 날 당시에는 그 졸업 메달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걸어주는 게 우리 학교의 관습이었는데 그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가지고 차마 선생님이 걸어준다는 걸 선생님 괜찮아요 그냥 받을게요 이렇게 했던 그런 선생님이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선생님한테 한 번만 더 배웠으면 정말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마음이 있었지만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됐고 그분은 중학교 선생님이니까 떨어져야만 됐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선생님을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지만 떠나야만 했습니다. 헤어져야만 했고 저는 또 다른 선생님을 만났어야만 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제자들의 상황이 이것과 비슷해요. 새로운 환경이 주어지고 선생과 제자가 이별해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새로운 환경이 이제 주어집니다. 어떤 환경이냐면 예수님이 떠나서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선생님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 새로운 선생님이 우리가 잘 아는 누구죠? 네, 보혜사 성령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새로운 환경이라는 것은 뭐였냐면은 사실 아까 조금 말했지만 쉬운 환경이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때였어요. 예수님도 없을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더러. 여러분, 출교가 뭡니까? 여기서 예,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공동체였는데 그랬기 때문에 한번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나가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죽음 다음으로 아주 견디기 힘든 형벌이었어요. 왜냐하면 출교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장도 잃게 되고 모든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다 끊어야만 합니다. 결혼도 친교도 어떤 활동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출교를 시킨다는 것은 너 이름을 내 호적에서 파가라 하는 것보다 더 심한 벌이 당시에는 되었던 것이고요. 그들은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죽음까지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과는 전혀 틀리게 돼요. 선생님도 없지요? 출교를 이제 곧 당하게 되지요? 또 죽음까지 당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형편이었습니다. In today's scripture, the disciple needed a new teacher because Jesus was about to die on the cross and go back to God. So Jesus introduced new teacher. Who was the new teacher? He was the Holy Spirit, who was counselor and known as comforter. Verse 7 says, 7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우리 영어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크게 시작! Unless I go away, the counselor will not come to you, but if I go, I will send to you.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냐면은 보혜사 성령님. 이 영어로 보면은 뭐 컴포터라고 나오고요, 카운셀러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 그리스 말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그 새로운 선생님을 소개시켜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자 7절 이제 한국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회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어떻다?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모시는 것보다 그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는 것이 더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그 세 가지 일을 하세요. 첫 번째 뭐냐면 죄를 드러내시고 책망하십니다. 그것이 8절과 9절에 있어요. 자, 8절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이 내 마음이지 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가 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오시면은 어떤 깨달음이 있냐면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역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던 것. 그래서 사람들은 탄식하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이 성령님의 사역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고 깨닫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습니까? 누가 우리의 죄를 지적질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원래 우리는 좀 사실 좀 마음이 좀 후회가지고 아까 장로님이 반성하세요 그래도 우리는 그랬지만 사실은 우리가 누구에게 죄를 지적받으면 이것이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불쾌하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알려주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요,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나는 몸이 아픈데 의사가 뭐 괜찮을 거예요, 별일 없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니 나는 아픈데 왜 자꾸 별일 없다고 하나, 나는 아픈데 왜 저 사람은 괜찮다고 하나 하면서 오히려 불만과 의사에 대한 불신이 생길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의사가 아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아픈 겁니다, 이렇게 치료하면 돼요, 문제 없습니다 라고 하면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져요. 내가 뭘 아프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이 오히려 마음에 안심이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죄악의 병을 지적해 주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의 영혼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반드시 죄 때문에 우리 하는 일이 안 되고 꼭 죄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픈 것도 아니고 꼭 죄 때문에 우리의 인간관계나 가족관계가 안 좋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죄 때문에 우리의 하는 일이 막힐 때가 있고요, 죄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나 우리의 몸이 아플 때가 있고요, 죄 때문에 우리의 인간관계나 가족관계가 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힘들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은 밀어내가지고 도대체 내가 왜 이런가 모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내가 이렇게 안 된 것은 누구 때문이야? 한번 가르쳐보세요.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성령님께 물어봅니다. 성령이 그 마음 안을 밝혀주셔가지고 그 마음의 죄가 뭔지 너가 무엇이 문제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만 한다면은 우린 거기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자기의 문제가 뭔지 모르고 죄의 문제가 모르니까 환경 탓, 사람 탓만 하는데 성령이 밝혀주시면은 그 사람은 깨닫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살던 집에는 그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쥐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쥐가 참 이상한 게 낮에는 뭐 각지 않고 이렇게 밤만 되면 이렇게 각는지 모르겠어요. 막 사각사각사각 각잖아요. 새벽기도 가려고 뭐 10시부터 잠들면 꼭 12시에서 2시 사이 이렇게 갔습니다. 그럼 딱 깨면은 잠이 다시 안 와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를 시도했습니다. 그 쥐를 잡기 위해서. 근데 제일 효과가 큰 게 뭐냐면 이렇게 끈끈이더라고요. 끈끈이. 그래서 그거를 어디에 넣냐면 부엌 싱크 밑에, 화장실에, 뭐 창고방에, 냉장고에, 신발장에 다 넣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끈끈이를 매일 확인하지 않게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집에 끈끈이는 매일 확인합니까? 잡혔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며칠 지나고 보면 집에서 이상한 비린내 같은 게 나기도 하고 썩은 냄새 같은 게 나기도 하고 뭔가 기분이 나쁜 그런 화장실 같은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죠? 아, 올 것이 왔구나 해가지고 찾아봅니다. 찾아보면은 이미 죽어서 반쯤, 아, 예,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도 그렇게 죄가 썩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썩은 쥐를 찾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알지 못하게 숨겨져 있는 죄를 찾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입니다. 우린 그 냄새가 어디서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지만 성령님께서 그 빛으로 한번 조명해 주시면은 썩어있는 쥐 같았던 그런 냄새나는 우리의 죄악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부탁해야 돼요. 성령님,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그 죄까지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마음의 상쾌함을 다시 한번 얻게 됩니다. 그 죄를 용서받은 그 기쁨은, 그 마음에 청량한 그 기쁨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그 죄는 어떻게 알게 되냐? 우린 스스로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지 우리의 죄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한 성령의 책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 책망이 오히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When the Spirit comes us, He will convict the world of guilt in regard to their sin, our sin. Being convicted is not good experience, right? However, it is a blessing to accept the Holy Spirit conviction because those who accept the Spirit's rebuke have a chance to repent of his sin. It would be better to know one's sin and repent than to be judged and to be punished by God. So we need to pray to the Spirit so that he can let us know about our sin. So we have to pray. Dear Holy Spirit, let me know what is my sin. 두 번째, 성령님은 또 책망하시는데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의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대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부지리라. 이게 조금 이야기가 힘들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스스로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조상적부터 있던 그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나는 옳은 사람이다. 나는 맞는 사람이다. 우리는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 앞에 책 잡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 뭐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황스러워요.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아니 우리는 죄가 없이 의로운데 저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자기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 예수가 가짜고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가 사람이고 자기의 전통을 존중하지 않는 그 예수가 불량한 사람이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급하는 그 예수가 신성모독할 그 죽을 사람인데 지가 나한테? 난 아무 죄도 없는데? 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 그 유대인들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의였고 그들의 그 알량한 의 때문에 예수님이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시면서 하나님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분들보다 예수님이 옳았다라는 것을 보이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의 그 의를 책망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 그 성령님은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의도 책망하셨지만 오늘 우리의 의도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를 우리 자기의라고 합니다. 그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self-righteousness, 자기의라고 합니다. 자기의가 뭐냐면은 나는 스스로 옳다라고 생각하고요. 나의 그 옳음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자기의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굉장히 우리를 옳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옳습니까? 틀립니까? 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남의 차가 갑자기 끼어들면은 그것은 난폭 운전이지만 내가 끼어들면은 그건 차선 변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이 말하면 참견하는 거고 내가 말하면은 충고하는 거죠. 그렇죠? 예. 남이 하면 불륜이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옳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옳아. 그것이 바로 자기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의는 언제 잘 드러나냐면 싸울 때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거나 자녀와 막 언쟁을 높여서 싸움할 때 여러분, 내가 맞고 제가 틀려서 싸움을 합니까? 아니면 내가 틀리고 제가 맞기 때문에 싸움을 합니까? 자, 싸울 때 내가 맞기 때문에 싸워요? 아니면 내가 틀리기 때문에 싸웁니까? 내가 맞기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 의를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뭐 금식하고 성경 보고 봉사 많이 하고 이거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지만
내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람이 되었고 그 나의 스탠다드에 봤을 때 당신은 한참 못 미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의 의의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신앙 생활 잘한 사람일수록 자기 의의가 충만한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자기의 헌신, 자기의 노력, 자기의 봉사, 내가 이만큼 했네. 근데 너는 그거밖에 안 했어? 그러면 안 돼. 뭐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자기 의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느덧 의로운, 자, 2018년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느덧 의로운 사람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면 됐지. 근데 쟤는 왜 그래?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의 의를 책망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워 보이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처럼 보여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그저 부끄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나타나는 증거는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의로우십니까? 성령님은 그 우리의 그런 의로움을 깨트리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십니다. 그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 When the Spirit comes to us, He will convict the world of sin in regard to righteousness. The Jews were self-righteous people. Self-righteousness is a display or a state of moral arrogance. The quality of someone who believes himself or herself to be morally superior to either a single individual or a group of individuals. They thought they were godly and more devoted than Jesus, so they didn't accept Jesus as their God. However, when Jesus came to God, Jesus proved himself as the Son of God who died, who did the right things. The Spirit convicted their self-righteousness. Unfortunately, we see many self-righteous people among even Christians. When your devotion, sacrifices, and good deed become a standard to judge someone, you become a self-righteous person. However, when the Spirit comes to us, He will tell you when you are filled with self-righteousness. 세 번째, 이제 또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하는 것이 뭐냐면요.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 성령이 오시면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이 심판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한 유대인들의 심판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심판했을 때 그 심판은 굉장히 불법적인 심판이었고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롭지 못한 그 심판을 성령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불법적인 심판과 재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한순간에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되고 정의롭지 못한 사람이 한순간에 의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심판과 재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불법적인 심판이 많기에 우린 이런 말도 하지 않나요? 유전? 예. 유전 무죄다 뭐 이런 말도 우리는 합니다. 예.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의 임금들이 자기의 맘대로 심판하는 것 같지만 이미 그들은 책망을 받았고 그들은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안에 들어와셔서 결국 멸망당할 겁니다. 여러분, 그 2018년도에 보니까 특별히 중국에서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핍박받고 선교사들이 쫓겨나고 뭐 북한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악인들은 그들의 죄값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만 않으십니다. 그분의 정의로운 공의의 심판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 세상의 모든 임금을 심판한 그 주님의 심판, 성령의 책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Thirdly, the Spirit convicts the world of sin in regard to judgment because the prince of this world now stands condemned. Did you know that Jesus was illegally prosecuted and judged? Their judgment was totally wrong and an injustice. The Spirit convicted the world of guilt in regard to their unjust judgment. 오늘 본문을 가만 보면은요, 재밌는 게 저는 사실 2절이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그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는 속으로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율법에 대한 사랑, 자기가 지켜왔던 그 전통, 열심으로 자기가 믿는 바를 행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었고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봉사를 내면서 열심히 살아간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뛰었어요, 2018년도. 근데 그것이 정말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뛴 건지 아니면 내 열심으로, 내 방향으로, 내 생각으로 열심히 뛴 건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도끼질을 하는데 나무는 넘어지지 않냐고 자기 발을 찍는 사람들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우리의 성령님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미국에 와서 운전하다가 경찰한테 잡혀본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온 지 한 1년도 정도 안 됐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 미국에 와가지고 이제 지금 저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고해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했노라고. 미국에 처음 와서 산 차가 시빅이라는 차였습니다. 근데 당시 시빅을 몰면서 일본 차가 좋다면서 한번 시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버지니아에 있는 그 하이웨이에 나가가지고 이거 한번 시험해볼까? 이거 속도가 얼마까지 나갈까라고 하는 젊은 때 잠깐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밟았습니다. 저기 트레일러가 긴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저거를 아마 내가 몇 초 만에 한번 추월할 수 있나 보자. 한번 지금 땅 하고 왕 하고 밟았어요. 좋더라고요. 근데 느낌이 이상해서 이렇게 미러를 봤더니 뒤에서 뭔가 반짝반짝 이렇게 쫓아오는 거였습니다. 그때 최초로 이제 저는 경찰을 만났습니다. 경찰이 처음에 하는 말이
너가 뭐 한 줄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영어도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뭐 추월하려고 그랬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묻는 거였습니다. 지금 여기가 몇 마일 존인 줄 아냐? 그리고 너가 속도를 얼마나 했는 줄 아냐? 그러면서 티켓을 딱 줬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많은 돈을 그것 때문에 지불해야 됐고요. 그리고 그때 큰 교훈을 얻어서 지금은 어떻게 운전하느냐? 너무 얌전하게 운전해요. 아주 순한 양이 돼가지고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보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주 천천히 제 속도대로 운전을 하는 줄로 믿으시면 안 해. 그렇게 운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또 경찰이 얼마나 무서운지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깨닫게 된 것이고 지금 와서는 안전운행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반대편으로 하나님 반대편으로 계속해서 달리려고 할 때 누군가가 붙잡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문제야. 이거 이러면 안 돼. 경찰처럼 우리에게 지적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적해주는 그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나 성령님께 지적함을 안 받았는데요.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할 때 지적함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성령님. A long time ago, I played golf in a private golf course. When I stopped by the clubhouse, the manager came to me and said, "Hey, sir, can you do me a big favor?" So I smiled, "Okay, yes, what it is?" He said, "Would you please tuck your shirt into your pants? Would you please tuck your pants into your pants?" At the time, I felt unpleasant because I feel like I was being treated like an elementary school boy. But after coming back home, I Googled and trying to find the etiquette about the golf course attire. The manager was right. After that day, I changed and made sure my shirt was tucked into my pants. Obviously, it was an unpleasant experience, but it helped me to have appropriate attire. Sometimes the Holy Spirit is like the manager. Holy Spirit points you out and letting you know your sin and self-righteousness. The Holy Spirit reproves you when you need to be changed. Sometimes it hurts and it feels shameful. However, when you listen to the Holy Spirit and follow His guidance, you'll be found holy and godly. He reproves you not to give you a hard time, but to give you a chance to be more like God. So my brother and sister, why don't you come to God and ask the Spirit to teach you to know your sin? Holy Spirit, let me know what is my sin. I want to repent. I want to come to God more and more. 예수님이 가심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해의 마지막, 이제 마지막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해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제가 책망받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한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나 보기에, 내가 스스로 보기에도 별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쩌면은 내 안에 죄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밝히 드러내어 주시고 책망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옳은 길, 2019년도 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책망을 우리가 간구한다면 그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또한 숨기고 싶었던 죄들까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2018년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온전하고 새로워진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감싸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룩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책망하시는 성령의 그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